계속해서 원숭이띠 6월 운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숭이띠 택수곤이 나왔는데요. 어, 택수곤이라는 거는 억눌려 있다는 뜻이고요. 예, 현재 지금 효는 초효가 나왔는데, 음, 바다 밑에 또 어떤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 현재 약간 침체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멘탈 잡으셔야 되고요. 계속 우울의 나락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어,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일을 일이 일이라던가 어떤 우울함에 빠진다기보다는 이택수곤의 곤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방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적이나, 환경적으로나 사람 때문에 방해를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막힌다라는 뜻인데,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셔야 되고, 음, 일단 연장자분들을 이번 달에는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6월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 여기 와봐요, 뭐, 이쪽 회사 괜찮아요, 라고 사업적으로. 이게 좀 달콤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 연봉이나 뭐 복지도 괜찮고 거리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랑 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이직을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시고요. 바로 이직 결정하시면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 마무리하실 때 꼼꼼하게 한번더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어, 나가는 돈이 많아요, 원숭이띠 분들.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쓸데없는 돈 쓰시면 안 되고, 이것도 대인 관계 조심해 주세요. 금전하고 관련돼서 다른 사람이 어, 이 물건 좋다고 해서 그걸 후기를 또 잘못 보고 잘못 사실 수가 있고, 어, 이게 금전이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만 해결,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애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먼저 카톡을 한다거나 내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답이 안 오는 사람들은 6월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갑이나 뭐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남녀 상관없이 지금 공통으로 드리는 얘기는요. 착사랑 잘못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원숭이띠분들 애정운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해하고 그냥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일 수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몸에 이상 증상 있으시면은 병을 키울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세한 거는 주역 따라 보겠습니다. 네, 주역 타로러 원숭이 띠 6월 운세 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띠분들 6월에는 돈 아껴 쓰셔야 되세요. 앞뒤로 많이 막혀 있습니다. 타로카드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주역 타로. 자. 아, 신기하네요. 주역 타로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나올 때는 정말 저도 제가 뽑는 거지만 신기해요. 자, 우선 지금 주역 타로에서는 한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흐름이 나왔어요. 열심히 달려가야 되시고 사람들 대하실 때도 담백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분들과 계속 엮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아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필요없는 만남, 나한테 해가 되는 어떤 대화들, 이거 다 쳐내셔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연락처들 다 삭제하시고,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 1년 지나도 대화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숨김 처리 하시거나 잘라내세요. 과감하게.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 정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이번 6월은 회복기로 좀 삼으셔야 될것 같아요. 금전이라던가, 대인 관계라던가, 어, 사업이나 직장 운, 이런 것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현재 회복기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5월은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6월은 회복을 하실 거예요. 재생이 되고 있는 순간이죠.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이런 아픈 분들, 뭐, 외로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성장통에 해당이 되세요. 현재 시간대로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해당합니다. 아, 그리고, 본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원을 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자주 연락은 하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내 소식을 궁금히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본인 이미 해탈하셨어요. <laughs> 5월이 5월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4월달, 5월달 원숭이띠 분들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6월은 그냥 뭐, 뭐 그냥 보살이에요, 보살. 완전 해탈급이고 본인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 뭐 각각 개인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인의 사연은 다 다르겠으나 현재 다음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큰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계세요. 예, 천사님들이 곁에 계시네요. 아주 급이 높은 천사님들입니다. 한번 조언도 뽑아볼게요. 허허, 원숭이띠 분도 아주 극과 극인데, 음, 계속 고난은 이어질 거예요. 계속 고난은 이어지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원숭이띠 분도 재주가 참 많죠. 내가 대장이에요. 네, 대장의 힘을 가지고 그걸 휘두르시기 위해서 꿋꿋하게 나가셔야 되시고, 6월에는 5월에 비해서는 좀덜 하겠지만, 그래도 여름이 시작되면서.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난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어려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도 놓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아요. 나를 돌아보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분들이 기꺼이 조언을 해줄 겁니다. 힘내시고요. 원숭이띠분들. 현재 이직는 이번 6월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달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5월에 이직이 있었던 분들은 6월에 적응을 잘 하시면 좋겠고 아직 이직을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가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동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만 사랑하시면 되게 슬프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